22번 문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요거 신유형 문제였는데 문제 풀면서 신유형 쌤이 잠깐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ou can be perfect. 당신은 완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가 항상 중요하잖아요. You need to change. 너는 바꿔야 되는데 The way, 방식을 바꾸래요. 여러분, the way 다음에 지금 밑줄 보시면요. 주어, 동사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해줘? 괄호, 묶고, 수식입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방식이래요. So you think about it. 그래서 네가 성공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완벽한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처음부터 얘는 뭘 얘기해주고 싶냐면 얘는 요지가 이미 나와있지. 얘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서 이미 나와있어요. 네가 완벽하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바꿔보자. 자, 그러면서 시작합니다. Perfection, 완벽함은 actually is possible. 실제로 가능해요. 만약 뭐 한다면? 또 조건 걸었네. You delete perfect. 네가 완벽한이라는 말을 delete, 머리에서 지우고 그리고 insert, 삽입하는 겁니다. 가지고 오는 거야. Complete, 자, complete라는 단어는 완수한, 완료된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퍼펙트가 아니고 컴플리트라는 말을 좀 이렇게 가슴에 담아두게 되면 퍼펙션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단어는 빼서 좀 정리를 잠깐만 해볼게요. 여러분들 쉽게 알고 있는 achieved 이런 단어라든지 혹은 또 뭐 있을까? accomplish 이런 단어라든지 혹은 fulfilled 요런 단어라든지 요렇게 세 개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무 100% 정말 클리어컷하게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일이든 완수를 하면 그것도 하나의 퍼펙션이 아니겠느냐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답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함축된 의미가 뭐였냐면, 혹시 몰라서 잠깐 쓰고 갈게요.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임무 완수의 근거를 해서요. 이 사람은 완벽함이라는 것을 다시 재정의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되셨죠? 자, 계속 갑니다. Imagine, 상상해 보세요. 명령문으로 시작합니다. 상상해 봐. Basketball player, 목적어. 얘가 뭐 하는 것, 목적격 보어로 현재 분사 왔습니다. Taking a 15-foot shot, 15피트짜리 슛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And, 그리고 The ball, 그리고 그 공이, 얘도 똑같이 imagine 뒤에 걸리는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그 공이 뭐 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Going through,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The net, 그 농구공 골대 있잖아요. 거기 네트를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완전한 문장 나왔습니다. 컴마 찍고 ing쌤이 뭐라 그랬죠? 분사구문 하면서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Never touching the rim. Rim은 네트 꼴대의 가장자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자리를 절대로 터치하지 않고서 완전히 깔끔하게 있잖아요. 네트가 있으면 공을 해서 쏙 들어가는 거.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 Someone is likely to exclaim. 자, 누군가는 be likely to 뭐뭐 할 것 같습니다. Exclaim, 외칠 것 같습니다. That was a perfect shot. 그것은 완벽한 샷이었어. And it was perfect. 정말로 완벽해요. The scoreboard, 점수판은 reflect, 반영합니다. An increase, 증가를. 2 points, 2점 증가를 반영을 한대요. Now, again, 다시 한번 또 상상해보래요. Imagine, 상상해보세요. 명령문이요. That same player, 얘들아, that same player가 여기서 이제 목적어인 겁니다. 그 똑같은 선수가 a few minutes later, 몇... 선생님 너무 힘을 줬나봐. A few minutes later, 몇 분 후에 뭐 하는 것? 목적격 보어 다시 갑니다. Taking another 15-foot shot. 또 다른 15피트 슛을 또 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But, 그러나, this time, 이번에는 the ball hits one side of the rim. 공이 맞았어요. 보세요. 공이 맞았어. 한쪽 면.
off the rim 가장자리 있잖아요. 거기 한쪽 면을 톡 하고 맞았어. 그리고 rolls around. 자, 롤이 구르다거든요. 요렇게 또글또글또글또글 구르는 거야. 어디 주변을? 가장자리 주변을 굴러요. 그리고 stand still. 자, stand still이라는 표현은 정지에 있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정지에 있는 겁니다. for 한 얼마 정도, half a second 한 0.5초 정도 요렇게 이제 정지하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 it finally, 그리고 이 공은요 마침내 falls through the net. 마침내는 여기 그 네트로 쏙 떨어지긴 해요. 어쨌든 골은 골이죠. An announcer might comment. 그 스포츠 중계하는 어나운서가요 might comment 언급할지도 모르겠네요.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 What an ugly shot that was. 와, 진짜 볼품없는 샷이다. 볼품없는 슛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he would be right. 맞아요. 그 아나운서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But, 이 사람 but 되게 좋아하는 애들아. 하지만, 또 이 뒤가 중요할 거 아닙니까? Basketball games, 농구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are not won. 여러분, win이 이기다. 나잖아요. 근데 여기서 are, won,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수동 형태로 해서 이제 해석을 할 건데 게임은 이겨지지 않는다? 어색하시죠? 그래서 게임은 승부가 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게임은, 배스켓볼 게임은 승부가 나지 않아. on, 뭐에 대해서 such criteria as pretty or ugly. 맞는 말이네요, 여러분. such a as B 이거 봐주시고요. B와 같은 A로라고 해석합니다. 예쁘거나 멋있거나 혹은 ugly 볼품없다라고 하는 그런 criteria 기준이에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승부가 나는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똑같이 2점 슛은 올라갈걸요. 2점 맞죠? 자, in this instance 이 경우에는 the ball went through the net. 공은 어쨌든 넷을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the scoreboard, 점수판은 increased, 증가합니다. by 2 points, 2포인트만큼 올라가게 되겠죠. In that sense, 이러한 의미에서 the second shot, 두 번째 슛은 was as perfect as the first, 첫 번째만큼 완벽하다. 자, 여러분, as 형용사 부사, as 나오면 뭐뭐만큼 뭐뭐한이라는 원급인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보통 해석하실 때 쌤, 이런 거 나오면 저는 해석이 자꾸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첫 번째 as는 그냥 무시해들아, 해석하지 마. 그리고 두 번째 as만 만큼이라고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샷은 완벽했다, 첫 번째 샷 만큼이라고 해석해주시고, 이렇게까지 쌤이 좀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시험에서 원급 사이에 들어가는 이 형용사, 그러니까 원급 사이에 들어가는 이 원급 있잖아요. 요거를 형용사를 쓸 거냐 아니면 부사를 쓸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인데요. 쉽게 생각해봐. 내가 아까 as를 지우라 그랬죠. 그러면 앞에 무슨 동사만 남아? 비동사만 남습니다. 그러면 비동사 뒤에 들어오는 건 형용사다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모르면 찾아오세요. 쌤한테 찾아오세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었고요. 결국은 그 완벽함이라고 하는 걸 얘들아 무조건 퍼펙트하다 뭐 이렇게 보지 마시고 내가 임무를 완수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완벽합니다. 요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문장 정도만 여러분 형광펜 한 번 더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기 버티부터 들어간 문장 있지 얘들아. 농구 경기는 뭐 멋있거나 혹은 볼품없다라는 그런 기준으로 승부가 나는 게 아니다. 요 정도는 여러분들 그 문장 삽입이라든지 혹은 영작 연습 한번 꼭 해주시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주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게 여러분 전부가 아니고요. 수업 시간에 각각 이제 들어오실 때 조금 더 심화해서, 그리고 학교별로 맞춰서 서술형이라든지 아니면 빈칸 추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더 설명을 할 테니까 이거 들었다고 여러분들 끝난 거 아닙니다. 다시 수업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나서 질문 있으면 각자 선생님한테 꼭 해주시고. 자, 22번 마무리하겠습니다.